그래, 무슨 일인지요? 좋은 서책이 나왔길래 좀 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어쩜 자상도 하셔라. 헌데, 무얼 그리 찾고 계시오? 실은 일전에 이 댁에서 어떤 처자를 보았는데. 왜요? 도련님께 무슨 결례라도? 아닙니다. 다만 그 자태가 너무도 고와 대체 누군지 궁금증이 끌어올라서요. 누굴꼬? 워낙 집안 처녀들의 출입이 잦아서 진료 말인가? 그나저나 도련님도 참으로 답답하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혹여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말이라도 붙여볼 일이지 이렇듯 제게 와서 묻다니요.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벌나비가 꽃을 찾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거늘. 혈기왕성한 청춘남녀가 무슨 남녀의비를 논하고 그러시오. 하다못해 담 밑에 있는 걸 노려서 서신이라도 전해볼 요량도 없으세요? 보고 싶은 소음 낭자에게 오늘도 낭자를 그리며 이 글을 적어봅니다. 도련님의 세 번째 서찰을 읽다 보니 정신이 아득하고 심신이 혼미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게다가 귀한 집 자제분이 저를 보기 위해 월장의 위엄마저 피치 않으신다니 한편 기쁘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지만 소녀 역시 도련님 모습을 가까이서 뵐 수만 있다면 생명을 내어놓은 들 무에 가깝겠습니까? 내일 새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해가 돋을런지요. 좌의정 댁 막내 도령 아니시오? 난 조언이라고 하오. 그럼 부엌은 나리? 먼저 내려가시죠. 그럼 제가 먼저. 낭자! 놀라지 마시오, 부인. 나 조언이요. 이 무슨 애기한 짓이옵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서신이라도 허락하시면 위안을 삼아보려했으나 그조차도 안 된다 하시니 대체 몸은 어찌해야 좋겠소? 그건 저로서도 어쩔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이 쉬고 있는 이 하룻밤이 내겐 천추의 고통이란 사실을 아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나으리.
이승에서는 저와 인연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한 남자의 지엄이가 되었던 사람으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일부종사의 변함이 없사옵니다. 귀신까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구려. 생면부지의 사람과 혼인 돌리기 전에 사별하고 말았는데 대체 누굴 섬긴단 말입니까?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내보내고 날 먼저 만나게 해주지 않은 건지. 먼저 만나게 해주지 않았으면 왜 이제서 보게 하여 이런 고통에 빠뜨리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워. 이겨낼 수가 없소. 어찌하여 절 이리 도우사시키시는 겁니까? 제 비록 향리의 역병이더라 피해왔습니다만 이러다 추문에 휩싸이느니 차라리 시가로 돌아가 역병이 걸려 죽겠소. 내가 그리도 싫소. 역병보다, 역병으로 죽는 것보다 내가 더 싫단 말이오. 내 사내로 태어나 당년 스물아홉에 처음으로 사랑한 이를 만났는데 그 이로부터 역병보다 더하단 말을 들으니 삶에 아무 의미가 없구려. 어떡하죠? 이쪽으로. 그쪽은 안 됩니다. 이쪽으로. 안동댁인가? 갈치미는 다 되었는가? 꽃을 들었나? 이게 누구야? 형님! 아니, 마님! 형님? 대체 이게 무슨... 그게 아니라 잠이 안 왔더라는 서성이는데 이자가 갑자기 나타났어. 내 방으로 돌아가 있거라. 네. 저... 도령이 말한 처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래 것들을 보면 난이들 터인데 우선 이 안으로 숨으시오. 서두르시게, 어서. 아니, 벌써 얘까지 나와 계시고. 되었네. 어서 오르시죠, 마님. 오늘은 짐이 좀 있어 무거울 것이네. 수고 좀 해주게. 숙정문으로 가세나. 예. 자, 으쌰. 숨소리라도 새나가게 되면 우린 둘 다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님!
무거운데 수고했네. 아이고, 뭘 또 조심일까요? 밑에 주막에 가서 목이나 축이고 한 10경쯤 있다가 올라오게나. 예. 부인. 부인께서는 어쩌면 그리도 마음이 넓으신지요. 한낱 소실 따위에게 그토록 연민을 베푸시다니요. 여자라면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 여자가 아니면 누구 알겠어. 그렇잖아도 남달리 고운 소옥이를 평생 소실로 살게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하던 차였으니. 젊은 사람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상처받지 않게끔 한번 방책을 모색해 봅시다. 그려. 그런데 이제 그만 가마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심히 고통스러워서요. 고통스럽다니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 이것이 언제 이렇게 커졌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어쩌나? 머지않아 가마꾼들이 올라올 터인데.